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돌보는 예쁜척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예쁜척하는 거라 그러면 골프는 똑당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치우고 웃겨 다 먹었지? 집에 누가 오는 게 가족 말고는 처음이어가지고 이상하다. 아 이거 또 뭐 준비해야 되지? 아 나 슬리퍼 없는데 내 슬리퍼라도 신겨야 되나? 이게 내가 뭐 혼자 살아가지고 슬리퍼를 못 준비했는데 이거 피 이거 신경 되냐 이거? 아 음식을 배달 하나 시켜놓을까? 원래 음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거든? 만들어 놓던지 내가 좀 일찍 켜가지고 쿠팡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같이 만들어서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효야 너 요리 잘해? 어. 제육볶음 만들어봤냐니까 한 번도 안 만들어봤대. 그래가지고 내가 피어한테 얘기해줬어. 나도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아니 처음 보는 건 아니야. 파트너가 거기 모임에서 한번 봤어. 나중에 감도 교정 한번 해줘 했는데 이게 진짜로 오늘 난 진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나 진짜 큰 결심 한 거야.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아이고 잘 찾아봤다.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다 채팅창에 얼굴을 뭔가 나도 뿔쭘해가지고 일단 우리 밥부터 먹을까? 배 아프지? 나? 손 씻고 손 씻고 저 밥 준비 좀 할게요. 화장실이 어딘가요? 그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많이 해본가 보다. 아이고 내가 원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같이 만드는 게 그래도 같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가 만들어서 너가 먹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보니까 항상 암살 요리던데? 아, 가스 안 근데 가스 안 넣고 이게 걱정되네 벌써부터? 히오시 걸꽃집 천남자들 소감적 힐. 처음이라 나쁘지 않네요. 맛없어도 손절은 하지 말자. 밥만 안 먹으면 되죠 이제 같이. 남기면 되니까 다 안 먹어도 되겠네. 아 근데 고기가 맛이 없을 리가 없어. 고기가 일단 들어가. 설탕한 스푼, 진간장. 진짜 거기까지. 아 오케이. 아 원래 여기가 편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긴 했어. 진간장 넣고 너가 설탕도 넣어줘. 한 스푼 넣으라는데? 설탕이 적다고요? 아니야 저 절대 혼자 듣지 마. 혼자 너무 감사합니다. 휘둘리면 안 돼. 왜? 많이 휘둘렸나 보다? 아니 너무 휘둘리면은 약간 요리가 산으로 가. 제육볶음 종류가 되게 많더라. 어? 많아? 고기 종류도 다르고 색깔이 완전 유기나게 익혀야 돼. 그냥 식용유에 양배추. 이 양배추 왜 잘하는 게 맞지? 칼질부터 너무 다른데? 아니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양반 이거 좀 지금 넣으면 안 돼. 그만! 넣으라고 넣는 게 아니라고. 고기가 익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빼야 돼 고기 이거 한번. 아 고기 빼야 돼? 그래. 간장향을 입힐 때 간장을 넣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게 좀 이상한데? 안 되면 라면 스프 나오면 돼. 걱정 마. 아니 제육볶음을 무슨 라면 스프 나오면 돼. 잘 가고 있다. 다 해오고 있다.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뺄까? 이제 빼면 될 듯? 아 다시 그냥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기름 나와서 기름도 그렇고 그냥 양배추 양파 내가 만들어 줄게. 보고 잘 보고 있어. 직접 먹는 게 맛있다고요? 아 근데 요즘엔 제육볶음도 맛없는 데 너무 많아. 맛 없어. 네 진짜로. 그 집, 이 집이야?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좀 심각하게 얘기하네. 걱정되는데, 됐다? 아니야. 양파도 썰어주세요. 살이 잘하네, 나름. 양파 많이 맛있어. 지금 탈락한데, 고기 먹고, 피어 감도 교정 때 확인하면서. 아! 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지. 한 숟가락 넣어야 돼? 적당히. 적당히?
조금만 넣어. 이걸 조금만 넣자. 당신다. 아 원래 이거 원래 조금씩 넣는 거야 망성씨. 당신 넣는 거 맞지? 응. 피오가 하는 제육볶음인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이거 대장이 요리하는 거야 아님 피오가 요리하는 거야? 암살당하기 싫어서 직접 하는 건가? 아닙니다. 어? 왜? 괜찮은데?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가? 여러분 고기가 맛이 없을 순 없어. 맛있는 재료만 넣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내가 만들어서 먹을 거야. 피오가 만든 제육볶음. 아니야 내가 잘했어. 피오가 좋았지. 난 좋은 거지. 딱 양파도 익었고 베리 굿. 반찬 없으니까. 반찬 없어요. 아 상추인데 상추 먹을 거야? 상추 어 좋지. 잘 먹겠습니다. 한입 해봐야겠다 내가.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야 맛있지. 야 진짜 맛있. 어 진짜 맛있다. 야 왜 맛있지? 누나 행복하니? 왜 맛있냐는 뭐야? 아 화장님 와요. 왜 맛있죠? 아니 우리 얼마나 맛없게 만들길래 왜 맛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오 씨 혹시 협박 받고 계시면 윙크를 해주세요. 맛있네. 맛있어요 근데 진짜로. 맛있는 거 밖에 안 들어갔잖아. 와 근데 누나 음식점 해도 되겠다. 야 잘 만든다. 코코가 너무 무섭게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처남 김치라도 내어줘라. 김치가 신김치밖에 없어요. 아 집에서 파김치 들고 올걸 그랬네. 그러면 계란말이 해줄까? 계란말이? 응. 잘해? 아니 그냥 먹자. 근데 원래 백을 감도 알려주러 온 거죠. 온 거는 감도만 알려주기에는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요리를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분위기 너무 달달하네요 유. 아니 어디가 우리 지금 달달한 분위기야 지금. 밥만 먹고 있는데요? 근데 볼링 요즘도 치러 가? 응. 너 볼링 나도 같이 치고 싶은데 원래 같이 볼링 치러 가려다가 맞아. 내가 너무 잘 쳐가지고 피오가 열받을까봐 같이 안 걸려. 코누나 이제 시집 가시나요? 아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어, 나 그런 적 있었다? 뭐? 나 볼링 클럽을 가야 됐거든? 어. 동호회 같은 거? 와. 거기서 볼링을 치는데 내가 골프인 걸 아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네 영상 보고 있어? 계속?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영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개그하는 사람이 좀 있구나, 나를. 아, 그래. 의외로 개그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리액션 조건. 내가 알아? 누나 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맞아. 형님 분이 골프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 골프는 똑당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치우고 오케이 다 먹었지? 손 들었다 하지마. 내 손 들었다 방금 봤어? 이거 왜 때리려는 거지? 여기 때리려고. 인생 판사님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키우도 해줘. 미안해. 예쁘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나는 건데 감사합니다. 너 그거 원래 해? 네 원래 했어. 그래? 고마워다. 누가 욕했어? 키우는 유튜브 그렇게 올리면 되겠네. 제가 볶음 해준다고 봤는데 제가 만들었어. 나쁘지 않네.